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소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 죽었고 소망 없고
마른 병 같았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여호와의 군대요 십자가의 군대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 붙잡고 복음 운동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살리도록 올 한 해 교회에 주신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의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동안에 있었던 큰 대회를 통해 파수꾼의 리더라는 주제 아래 망대를 세워나가라는 말씀을 따라 망대의 빛을 비추어야 할 곳에 찾고 살리는 길에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도록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말씀과 삶이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고쳐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현장에서 실질적인 전도 운동하는 제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복음 놓친 교회가 문을 닫는 지향시대가 지향시대에 담임 목사님 지난주간 스페인 알류 사역에 인도받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스페인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 스페인을 비롯하여 중남미 전역의 복음 운동이 확산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렘넌트들을 지도하시는 이제 언제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들 살릴 플랫폼 파동망대 안테나로서 세워지게 기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큰 배경이 되어주신 원로 목사님, 남은 생애 인연관에 강건함을 주셔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의 시대를 맞아 그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부교육장님들과 교육부서를 맡은 교사들과 여러 곳에서 숨은 헌신을 하시는 많은 성도들까지 항상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은혜를 주셔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두루아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선교지와 지역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영적 힘과 오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예배에 집중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모든 사탄의 망대가 떠나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질병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고 말씀이 집중하여 영육이 탄양 치유되어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여지며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내 생명 지켜 내 대를 생명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와 장성 归给 神.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6절 57절입니다. 神的 화유, 시편 119편 56, 57절의 화유. 119편 56절 5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诵读 119편 56到 57절의 화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做祝福的宣言，愿各位平安。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你是救活世界的宣教士。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看耶和华所行的事。 오늘 이 예배가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愿今天的这个礼拜能够成为听到主声音的礼拜。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최고로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主的名祝愿各位，因为我们来到宝座面前，能够恢复神赐给我们最高的祝福。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스페인의 평신도 전도 제자 반인 알류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上周因为各位的祷告，我去到西班牙做平信徒宣教传门徒班讲义。 유럽에 속하는 그 스페인에는 우리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는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属于欧洲的西班牙呢，能做福音运动的教会只有两个教会。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알류가 진행되어졌고, 그게 또 같이 유튜브 줌으로 통해서 다른 교회도 같이 참여하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其中有一个教会已经树立了RUTC，然后通过油管还有Zoom这样的形式也一起做礼拜。 사실 스페인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교회가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看到西班牙这样的国家有为了传达基督之光的望楼建立，这个本身啊，真的就是祝福啊。 재앙 중에 재앙이 있다면은 교회는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재앙 중에 재앙이거든요. 재앙 중의 재앙就是有教会，但是却不传福音。 교회는 있지만은 참된 구원의 은총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교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결국 재앙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就算有再多的教会，如果没有传达救恩恩宠的这样的教会的话，那么谁也没有办法阻拦灾殃。 근데 비록 약해 보이고 소수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그 세워져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看到虽然是少数，但是是极数的这样的两个教会的建立，确实在传达耶稣基督这样的望楼光的生命，所以真的是感谢，也是祝福。 사실 그게 목회자도 그렇게 연령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而且在当地牧会的牧会者，他年龄也不高。 그래도 훈련을 한국에 나와서 받으시고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而且是来到韩国受了训练之后去那里做施工。 스페인 현장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또 복음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보여졌습니다. 看到西班牙的现场，有这样传福音的主的仆人、教会，还有这些圣徒，真的每个人都如此的珍贵。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흘려서 저 문화 자체도 개인주의에 빠져들어 있고요. 因为没有福音，所以是个人主义，陷入利益主义，整个社会的文化全部都是个人主义。 또 심지어 가정 결혼 제도조차도 전부 개인주의에서 나온 유산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也看到了因为个人主义的这样遗产，所以家庭也好，婚姻也好，面临很多的问题。 결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他们并不认为结婚很重要。 그냥 둘이 맞으면 사는 겁니다. 就是两个人合适的话就一起过。 살다가 맞으면 또 결혼을 하고요. 啊，觉得过得一起还不错的话就结婚。 살다가 맞으면 결혼해서도 또 재산은 다 각각 관리하고요. 然后虽然他们觉得合适在一起结婚，但是财产却是各自管理。 심지어 가족이 여행을 가면 이렇게 비행기 표를 끊기 위해서는
당신 건 당신이 꺾고 나는 나 내 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甚至于家庭旅行的时候是什么呢？ 丈夫买丈夫的机票， 妻子买妻子的机票。 하나님을 떠난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나라가 유럽 현장이고 스페인 현장인 것을 보았어요. 所以看到离开神的这种个人主义呢，是在欧洲西班牙的现场极大的严重。 결국 또 영적 문제인 이 동성애 이런 많은 부분들도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而且还有属灵问题呀，实际上显出来就有同性恋的问题。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스페인 현장이었습니다. 真的是需要福音的现场，但是西班牙这个现场却认为不需要救赎的福音。 그러나 그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준비된 제자가 있음을 또 확인케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但是又确认到在这样的现场确实有神准备的门徒。 이번에 통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비뎀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계셨어요. 这次给我做翻译的牧师呢，他是在韩国不断的通过网络去传达信息。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유튜브에 구원의 길 영상을 올린 겁니다. 因为新冠疫情的严重，所以呢没有办法回到西班牙，他就通过油管传达信息。 그 구원의 길을 본 어떤 한 분이 연락을 왔어요. 他讲这个得救的路的时候，有一个人听到信息给他联系。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다. 啊，我还想再要听这个福音。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천주교를 다닌 분이었어요. 后来发现这个人他本来是去天主教。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을 계속 공급받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해 왔어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계속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갈 때에 또 만나서 사역들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쭉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某天这个人邀请，就说想要再次受施。 자기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내가 정식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왔어. 他说虽然在天主教的时候受了这个洗礼，但是呢觉得这个不对，所以还要因为有基督这个救赎的恩典，所以重新要受洗礼。 그래서 이분이 또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 놓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所以牧师回到西班牙为这一个人做了洗礼。 그 자녀에게도 세례를 주고요. 也给这个家人的孩子做了洗礼。 그리고 나와서 또 계속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回到韩国之后，不断又通过这个线上的影像给他传信息。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그 제자를 있는 지역에 제자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만났었습니다. 本次去到这个门徒的地区跟他有了见面。 근데 지금 현직에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他是在当地小学当老师的人。 스튜디오스로 이 건물하다가 그만두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이었어요. 事业做完之后，然后现在去了一个小学当老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훈련, 핵심 훈련이나 본부 강단 메시지들을 흐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주 매주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在交谈当中发现他就是没有错失本部任何的信息讲台也好还有本部的核心每一周都领受话语的流向 우리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환경에도 잘 안 오잖아요. 我们是有自由能够听信息的环境，但是却不愿意听。 토요 핵심에도 여러분 쉽게 마음만 먹으면 다 나와서 들을 수 있는데도 듣지 않잖아요. 周六核心也是，只要你们下定决心来出来听信息都可以听，但你们却不来。 근데 안 좋은 환경에 있지만은 꼭 토요 핵심 훈련들이나 주일 일부 이부 메시지 흐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주마다 그것 가지고 살고 있어. 虽然是不好的环境，但是却每一周都参加周六的核心信息，领受话语的流向。 제가 보면서 참 스페인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所以本次去西班牙就发现这个现场有为了福音而隐藏的门徒。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的现场也是一样。 정말로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门徒真的是隐藏的。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 누림으로 제자를 남기는 그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愿各位能够享受这个门徒的祝福，也余生成为留下门徒的人生。 금요 전도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周五传道学的时候跟大家分享过。 우리가 신앙생활 시큰하고 나서 뒤돌아볼 때, 여러분 인생을 결산할 때 제자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 결국 헛된 삶을 산 겁니다. 我们的人生过完信仰生活，回头结算的时候，发现没有留下任何一个门徒，那么我们的人生真的是虚妄的人生。저와 여러분 정말로 한 번뿐인 신앙생활 속에서
돌아볼 때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고 결산하게 될 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는 그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在一次的信仰生活当中回头看人生的时候发现有太多的门徒留下愿主祝愿各位成为这样的门徒人生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운동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운동입니다. 我们的这个福音运动是门徒留下门徒的传承的运动. 분명히 내가 제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데 제자 될 사람들을 갖다 붙이시는 것입니다. 当我成为门徒的时候，神就一定会加添给我人，而且加添门徒这样的人给我.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고요. 这就是使徒行传的作用. 정말로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서니까 그게 모든 사람도 만남도 재산도 집들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붙이시는 현장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使徒行传这样的现场，就是因为拥有福音的人已经被准备了，所以财产也好，人也好，经济力也好，什么都加添给他们了。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산업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은 또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如果我们的信仰我们的产业不在使徒行传这样的现场里面那么就只是个死的 여러분 통해서 참된 제자 남겨지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再次祝愿各位人生成为留下真正门徒的人生. 오늘 제목은 나의 소유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제목입니다. 今天的题目叫做耶和华的话语是我的所有. 나의 재산은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就是说耶和华的话语是我的财产.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正因如此，我们要从三个部分里面脱离出来.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겁니다. 这三个部分是一定要撇弃的. 세상의 원리나 불신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世上的原理还有不信者认为反而要抓住这三个部分. 오히려 선진국들일수록 이것이 강해요. 越是先进的国家，这个部分要求越强烈.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只有我们知道从当中脱离出来，神的做工才向着我们兴起. 세 가지를 버려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요? 要丢掉这三个部分，那这三个部分是什么呢？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에서 빠져나와야 할까요? 我们想要体验神的应允跟神的做工，那从什么里面脱离出来呢？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就是创世记三章自我中心.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我们要从这里面脱离出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神创造了人类.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按照神的形象创造.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살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神创造人是跟神有依存的关系，按照这样的形象所创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以赛亚书43章21节的话语说，神创造我们的原因是为了让我们去赞美神的美妙.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这里面的话语就是告诉我们建造我们的目的是为了让我们能够荣耀神赞美神的美妙.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죄입니다. 离开神，以为自己是主人，拿着自我中心过人生，这就是原罪。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在创世记三章一到六节离开了神。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所以罗马书三章二十三节的话语说，因为世人都犯了罪，亏去了神的荣耀。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这里面说世人。 원죄를 말합니다. 说的是原罪. 에베소 2장 1절에 그 죄로 말하면 우리가 영이 죽게 되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因为这个罪，是我们灵是死亡的. 그래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요. 2장 2절说我们随着世上的风俗.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跟随空中掌权的邪灵.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就是这些不顺从的儿子的灵被他所影响.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的话语说什么呢？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말씀했어요. 육체를 따라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跟随肉体所行是什么意思呢?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跟随肉体还有自己心愿的去行是什么意思呢?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就是自我中心的过人生. 그리고 이 자기 중심이 강하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这个中心太强烈，所以会有战争。갈등들이 생기게 되고요. 也会有矛盾。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会发生所有的问题。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堕落是什么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것이 타락. 就是在神的位置上我要去的那个位置，这就是堕落。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虔诚是什么呢? 내가 경건하게 살다는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간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虔诚敬虔并不是说我要这样虔诚的是过信仰生活，而是说神的位置让神在那里的这个本身就是虔诚。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我们是没有神就无法存活的存在。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但是某天我们就认为没有神的帮助我们就可以存活。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所以拿着我的中心过人生。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所以人越来越自私。 이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어. 全部都是自私的.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只有从里面脱离出来，才能看到神的做工.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 돈에서 세상 육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还有就是创世6章要从物质这世上的成功肉身中心当中出来.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나 돈은 필요합니다. 我们当然需要物质，需要金钱.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但是这个不可以成为我们的中心.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挪亚时代有了挪亚洪水的审判. 물질이 중심되면은 그것 때문에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게 됩니다. 因为成为物质中心，所以没有一个部分是不腐烂的. 그래서 노아 시대의 죄악이 간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挪亚时代罪恶充满. 그 다음에 빠져나와야 될 부분들이라면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还有要脱离的就是成功中心.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또 그 결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人再怎么努力拼命，这个结果虽然成功，但是却面临极限. 우리가 성공 위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성공 중심에서 살아가면은 결국 그 인생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我们虽然应该为了成功过人生，但是如果说成功中心成为我们的人生中心的话，那么结果就像巴比塔一样会倒塌。 나와 세상과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중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要从自我中心、物质中心、成功中心当中脱离出来，要唯独以神为中心过人生才可以。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요. 如果今天诗篇作者所写的这个内容放在我们心里面成为我们中心的话，那么我们的中心就会改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不是说眼睛看不见神就不存在。 중요한 것들일수록 오히려 눈에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越是重要的反而眼睛看不见。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神分明存在。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나와 세상과 성공 중심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如果不以神为中心，就不知不觉会陷入自我中心、物质中心与成功中心。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느냐? 那么怎么样我们的中心才变为神的中心呢？ 먼저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 首先正确知道我的所有是什么的时候，我们就会把我们的中心变为神的中心。 저와 여러분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我和各位认为我们所有的会是什么呢?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재산이 무엇입니까? 简单来说的话，就是你们的财产是什么呢? 돈입니까? 是钱吗? 권력입니까? 是权力吗? 출세입니까? 是出息吗? 오늘 시편 기자는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作者在56节的话语是这样讲的.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所以如此是因我手里的训词. 시편 기자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作者就是对于信神的人，他们的财产是什么呢？就是神的话语.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但是我们常常想要拥有其他的，为此去拼命。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当然你可能会拥有. 그게 진정한 축복이냐? 但是这是真的祝福吗？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神的话要成我们的财产，要成为我们的所有。 한 걸음 더 나가서 57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재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进一步讲五十节的话语说，神的本身就是我们的财产。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했습니다. 耶和华是我的福分。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무슨 말입니까? 耶和华是我的福分。 나의 재산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这里面的意思就是神，耶和华神就是我的财产。 에가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耶利米哀歌3章24节的话语这样讲。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我心里说耶和华是我的份，因此我要仰望他。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里面讲耶和华就是我的基业。 여러분, 우리가 돈과 어떤 명예 또 출세 어떤 건강 나름대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我们为了金钱，为了名誉，为了出息健康，拼命挣扎，对吧？ 그것이 하나님을 알 때만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当你们真的认识神的时候，这一切才是成为真正的祝福。 근데 그것 없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뭔가 지식을 가지고 성공한다. 오히려 그게 우리의 발목을 나중에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如果没有神，我们拥有钱，拥有健康、出息，然后或者拥有知识，反而这个成为抓住我们脚。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않아요. 这个不能成为我们的永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알고 보면은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我们拥有这些拼命的挣扎，但是发现这个并不是永远的。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真正永远的就是神的话语。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所以以赛亚书四章八节的话语说：草必枯干，花必凋残，唯有耶和华的话永远立定。 시편 119편 1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的话语这样讲。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아, 시편 119편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주의 기업을 삼아 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했습니다. 我以为你的法度为永远的产业，因这是我心中所喜爱的。 여기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했습니다. 这里面说是以神的产业成为我永远的证据。 여기서 주의 증거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那么这里面所说的神的法度是什么呢？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说的就是神的话。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说的是神与我们同在。 그게 산업과 재산으로 삼았다 말씀했습니다. 以这个为产业为基业。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说这个成为我们永远的产业。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的作者分明告诉我们。 우리의 돈이 재산이 아니 钱不是我们的财产。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경계한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그 자체도 우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当然眼睛看得见的这些造出来的形象去拜也叫偶像。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게 경계하는 우상이 뭐냐면은 만모니즘입니다. 但是圣经里面所讲的最重要的让人看不见的这些偶像是什么呢？就是万物所有。 돈 우상입니다. 就是说的是金钱的意思。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现在因为这个金钱，世上有多少的矛盾？ 여기서 불행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而且发生太多不幸的事。 그런데 그게 영원한 재산이 될 수 있나요? 但是这个能够成为永远的财产吗？ 오늘 시편 기자인 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天诗篇的作者这样告诉我们。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다 했어. 我们要以主的法度为永远的产业。 정말로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我们相信唯有话语才是我们永远的财产。 나의 소득이요 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相信这就是我们的所得，是我们的产业。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한 지파를 선택했어요. 在旧约圣经当中，神以这个支派为自己的产业拣选了他们。 이스라엘의 지파 열두 지파가 있죠. 以色列有十二支派。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其中利未支派是来侍奉神，作为这样神的产业。 하나님께 제사하며 또 예물 드리는 그 일을 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在神面前献祭，向神献上礼物的，就是利未支派。 그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利未支派没有分配土地。 근데 나머지 열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어요. 但是其他十一个支派都有土地。 그 나머지 열한 지파가 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의 수익 난 10분의 1을 내는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았어요. 十一个支派，然后他地上出产的十分之一献上，然后成为利未支派的生活。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那么以色列，利未支派作为以色列的代表，在神面前去献礼拜，去献祭。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지파가 나오죠. 리위 지파당에 야론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론 지파에 대해서 분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这里面说啊， 耶和华的就是他们的支派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 영적 제사장입니다. 用我们的话来说，就是属灵的祭司。 우리의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 중에 가장 귀중한 언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화의 핵심 이번에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망대가 되어지고 이 땅에 망대를 만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영적 망대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망대를 이야기했죠.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꿈의 망대, 형상의 망대, 작품의 망대를 말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망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약의 망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24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초월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중심을 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약속인지 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원죄 가운데 빠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라 하죠. 영적인 문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영적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은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면 어느 날 성령의 역사 속에 나와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보여지게 돼있어. 나와 현장의 영적 문제가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만큼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해야 하는가 답이 내려지게 돼있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말씀이 바로 나의 재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참된 응답인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믿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말씀 들으세요. 말씀 잘 안 들릴 겁니다. 워낙 세상에서 놀던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릴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것 붙잡고 있는 생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但是不断听反复听的时候神的恩典某天就临到我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这个时候圣灵就会做工. 그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这个时候就打开看世界的眼目. 왜 오직 그리스도에만 답이 내려지고요. 我们就知道答案是为什么必须要基督. 그때 말씀의 성취가 내게 일어나게 돼. 这个时候话语的成就向我兴起. 제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曾经跟大家讲过这个部分.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아주 인물 잘 생긴 청년이 교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찾아왔어요. 아就是有一位青年长得挺帅的来教会要做信仰生活.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发现他为了信仰生活真的是拼命的. 뭘 알고 신앙생활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我就问他啊是不是知道什么所以这样信仰生活 신앙생활 제대로 잘 인도받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然后我说啊你信仰生活有被正确的引导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他说根本听不进话语不知道 그냥 자기 여자친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他说只是因为女朋友来这个教会所以跟着来了. 아, 제가 생각해 아, 여자 꼬시기 위해서 왔구나. 所以我想知道他就是为了骗这个女孩子所以来教会.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啊后来过了一段时间. 어느 날 보니까 여자 꼬시러 온 그 남자 친구가 승가대석에 딱 앉아 있어요. 哦发现本来是为了诱惑小女孩子来的这个青年在诗歌班上面唱诗歌说哦他怎么坐在那儿呢 친구 왜 승가대석에 앉아 있지? 在诗歌班上面唱诗歌说哦他怎么坐在那儿呢 그럼 나중에 어디 또 부딪혀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만남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在路上有次遇到他然后又跟他提问 아니 어떻게 승가대석에 앉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해? 哦你怎么在诗歌班唱赞美呀 이 친구의 고백이에요. 然后他就跟我这么说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他说啊能够听到话语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就能够成为恩典了. 말씀 이해된다는 거. 能够理解话语了. 그 친구 서울대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他本来就是天天去酒吧这样的人. 처음엔 그냥 여자친구 따라왔어요. 本来就是刚开始跟着自己的朋友来教会.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也根本听不进话语.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但是某一天用神的恩典听得进话语，所以想在神面前真心的献上赞美. 그래서 이제 믿어지더라는 이야기. 然后就能够相信神了. 지금 말씀이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所以现在你们没有办法听得进话语，没有关系.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는 그 자체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相信你们坐在这个本身就是神的呼召. 저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听着话语的过程当中，某一天神的恩典就会到.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圣灵就会做工. 그때 나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와 세상이 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가 보여지게 돼. 就是能看到我的问题，现在的问题，为什么世上只能陷在痛苦当中. 그때 와지는 것이 이 말씀이 나의 재산으로 내 것이 되어진. 这个时候就是话语能够成我的财产能够成为属于我的了 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愿各位真的能够成为品鉴话语真正味道的人跟我来一次 한번 합시다 跟我来一次 나의 재산은 我的财产 하나님의 말씀이다 是神的话语 정말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我们的财产真的是永远不变的，必定会成就的神的话语. 두 번째입니다. 第二点.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我们的财产如果说是神是耶和华的话语的话，那么神的财产是什么呢？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首先跟大家分享答案.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因着神的宝血所赎回了我们，是神的财产.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我们被创造为按照神的形象成为神的儿女.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因为犯罪离开了神，所以跟神有了这样。 그래서 모든 인류가 원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因为允许的问题，所以全部人类都陷入。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류에게 다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不管你认可与否，所有人类面临的就是原罪的问题。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어요. 야당 샤와 犯罪, 但是 所有的人 전부 犯罪.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就是罗马书 3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어요. 世人都 犯了罪, 这里面 虽然是 야당 샤와 犯罪, 但是世人所有的人都 원죄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说的是 原罪的 诅咒.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话语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因为一人 犯罪, 罪进到 世上.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因为这个罪就有死亡.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然后就说了重要的话.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因为众人都犯了罪，与死就临到众人. 원죄의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这说的是原罪的诅咒.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 背后有谁呢? 악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凶恶的撒旦. 결국 이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원죄로 말미암아 영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숨기게 만듭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영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의 악한 사단이 결국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나서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땅에서 내게 된다 했어요. 18절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저주받고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계속 저주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과 죄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참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요, 참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참선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시시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모자라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로 말하면 즐거워 부른다 말씀했습니다. 기뻐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들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날마다 헤매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默然爱你. 기뻐 기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당당히 모든 현장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알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 답니다.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져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즐거움이 됩니까? 주일날 나올 때마다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다려집니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래요. 한 주간 교회 강단의 말씀이 기다려진다.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영혼이 쇠잔하게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운명에 빠진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됐다는 말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됐다는 말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함으로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맛본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해도 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했어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这是由哈巴谷先知的告白.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我因为耶和华所以喜乐.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다는 사실의 고백입니다. 他告白了，神的本身就是喜乐，就是感谢. 말씀을 맺겠습니다. 话语的结论.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해방됩니다. 当我们持定神的话语，因为一切基督成为我的喜乐的时候，我们就完全能够从创世纪三章六章十一章里面释放。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빠져나오면은 393의 축복이 누리게 됩니다. 当我们能够从创世纪三章六章十一章当中脱离出来的时候，我们就能够享受393的祝福。 393 알죠? 大家都知道393吧？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我们就能够享受这个祝福。 이 축복의 비밀을 맛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哈拉教会所有圣徒能够品尝到这个祝福。 기도 제목들 확인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언약 말씀을 가진 축복된 자녀의 기도입니다. 1, 2, 3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현장을 살리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일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전도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구원받은 가장 귀한 자임을 알고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참된 승리자로 서게 하소서. 3장, 6장, 11장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393 보좌의 기도와 축복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계셔서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축복된 비밀을 그리스도로 말 누리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므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짐으로 은약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약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자요 재산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삼구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사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져나오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불의 유튜브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말씀이 나의 즐거움,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9월 셋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가을학기 알류박사원이 9월 21일부터 이틀간 덕평 알류TC에서 진행됩니다. 핵심 및 랩런트데이가 9월 23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9월 26일 덕평 알류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237 5천종족의 망대를 주제로 9월 30일 덕평 알류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군선교대회가 세계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주제로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고 문의는 세계군선교연합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유럽산업인대회 및 전도집회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제로 10월 31일부터 3일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있습니다. 등록 및 자세한 일정은 위아.kr의 해외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알류박사원 가을학기, 23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RTS 알류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이 오후 2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이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2023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15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스 주일로 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고미연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진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정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RTS 주일로 귀중한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의 성취의 주역들이 일어나는 RTS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의 파수망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된 일에 우리 RTS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RTS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아는 일꾼들이 나와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 역사가 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또 정성을 다하여 또 RTS를 예물로 드립니다. 쓰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봉투에 헌금을 해주시고 또 혹이나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안내위원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RTS 주일 헌금에 이 헌금은 전체 우리 RTS로 보내져서 정말 우리 신학생들을 복음 가진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혹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RTS RU 헌금해서 봉투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임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고 참된 이 땅에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빠져나와서 393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회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